일본은 끝냈습니다. 자, 두 번째 로테이션 마지막 순서 미국의 로라 쟁입니다. 손이 아닌 전환으로 돌리기 하면서 댄스 스텝. 기초 기술 그룹이죠. 네, 푸에테 피봇 축구의 움직임 잘했습니다. 네, 다리로 돌리면서 메스터리 동작을 연결했고요. 최상위권 선수들과는 그래도 약간의 움직임이 차이가 보이시죠? 네. 아직 축이 완성되거나 형태가 고정되진 않았는데요. 네. 근데 가능성은 활짝 열려있는 선수네요. 네. 앞으로가 기대되는 선수입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동작이 아주 빠른데요. 몸이 가볍죠. 네. 확실히 언니들보다는 통통 튀는 아주 발랄한 인상이에요. 네. 아, 손흥주 선수 리본 점수가 궁금한데요. 실수가 많았기 때문에 높은 점수는 기대하기 힘들 것 같아요. 자, 남은 호프 볼에서 좀 최선을 다해줬으면 좋겠습니다. Wir sehen ein Comeback von Annalisa Lidová. Rebot sitzt wahrscheinlich auf Platz 7 oder 8. 곤봉에 이어서 리본도 사실은 실수가 자주 나오는 종목 중에 하나잖아요. 네, 손에 힘의 전달력이 끝까지 전달되고 끝까지 수구가 마음대로 움직이지 않는 종목이에요. 네. 손흥재 선수가 곤봉에서는 침착하게 18.233으로 좋은 출발을 했는데요. 아, 리본에서 이제 집중력을 약간 잃으면서 연속해서 지금 실수가 나왔습니다. 16점대가 나왔습니다. 아, 속상하네요. 아마 국제대회에서 손흥재 선수가 지금까지 받은 점수 중에 최근에 가장 낮은 점수가 아닌가 싶은 점수가 나왔고요. 네, 뒷정보까지 집중력을 잃지 않아줬으면 좋겠습니다. 네, 아직 끝난 게 아닙니다. 로라챙은 17.633, 아주 높은 점수가 나왔습니다. 8위로 올라가는 가장 막내입니다. 15살 로라챙이 아주 만족할 만한 지금 성적을 거뒀고요. 다시 한번 정리를 좀 해보겠습니다. 마문 선수가 37.716으로 1위. 손현재 선수가 지금 8위 안에 없네요. 지금 리본에서 낮은 점수가 나왔기 때문에 손현재 선수 점수는 이 지금 나오는 점수는 지금 비조 그룹 선수들까지 합산한 점수이기 때문에 아직은 속단하기 이릅니다. 손현재 선수가 두 종목 끝난 결과 34.34으로 10위권 밖의 성적을 거뒀습니다. 자, 아직 두 종목이 남았습니다. 후포와 볼이 남았기 때문에 후포와 볼에서 무조건 좀 18점 한 3점대 이상의 점수가 나와야죠. 네, 정말 깨끗하게 깔끔한 연기를 펼쳐줘야 18.3점 정도를 받을 수 있지 않을까 싶은데요. 네.